덕분에 네 평양에 잘 갔다 왔습니다. 이쪽 네 여기서 사랑의 미로를 너무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부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예, 평양에 이렇게 몇 번씩 갔다 왔어요. 네 번 갔다 왔어요. 네, 평양 공연은 네 번이지만 사실 연변에서 북한 가수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또 그 상인에서도 북한 가수들하고 같이 공연하고 이 북한 가수들하고는 좀 친해졌어요. 많이 북한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거기 안내원 동지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정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여기 오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. 제가 이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주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교회 절에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에만 오면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. 네, 여러분들도 그러시죠. 그리고 이 밑에 저 밑에 그 동네 그 공기하고 여기 공기하고는 너무 달라요. 아까 조금 전에만 해도 무지 더웠고 막 진땀이 나고 그랬는데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절에 자주 오시고 편안한 마음 많이 가지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는 어떤 노래 할까? 와인이란 제 신곡 있어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좋아 그때 향기 와인처럼
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